자, 뚫는다, 뚫는다. 자, 포세린 타임 뚫고. 지금 뒤쪽에. 우와. 야, 이거 대박인데, 진짜.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진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든 다 뚫을 수 있는 만능 드릴 비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일단 주피터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3mm부터 14mm까지 종류별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주피터에서 출시된 만능 드릴 비트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가, 저희 집에서 이 제품을 사가신 손님께서 너무 제품이 좋더라, 가격 대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과장이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 만능 드릴 비트를 가지고 직접 뚫어보고 어디까지 뚫리는지, 타일, 나무, 콘크리트, 철, 알루미늄 뭐 모든 모재를 다 뚫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어디까지 뚫리는지도 테스트도 해보고 같이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육각 샹크가 6.35mm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임팩트 드라이버에도 바로 장착이 되고요. 척이 달린 드릴 드라이버에도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드라이버를 가지신 분, 그리고 드릴 드라이버를 가지신 분 모두 사용이 가능한 타입이고요. 일단 제가 모재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뒀는데 연한 순서대로 한번 뚫어볼게요. 뭐 나무,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일반 타일, 그 다음에 벽돌, 그 다음에 포셀린 타일, 그리고 마지막 각광까지. 자, 첫 번째 모재는 각목입니다. 나무를 뚫었을 때 임팩트 드라이버와 드릴 드라이버로 뚫어볼 텐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야, 너무 쉽게 잘 들어간다. 자, 이번에는 드릴 드라이버로도 한번 뚫어볼게요. 자, 일단 뚫었을 때 나무는 너무 쉽게 잘 뚫렸어요. 자, 두 번째 모재는 PVC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을 뚫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깨지느냐, 잘 뚫리느냐, 뚫렸을 때 단면은 깨끗하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임팩트 드라이버로 가보겠습니다. 아크릴이다 보니까 깨지진 않았고 잘 뚫려. 한 번만 더 뚫어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뚫었을 때 단면도 나쁘지 않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 드릴 드라이버로도 제가 바로 한번 뚫어볼게요. 아, 드릴이 훨씬 더 빨리 뚫리네. 한번 더 가볼게요. 자, 드릴이 훨씬 더 빠르게 잘 뚫리는 모습이었고, 일단 아크릴이라는 모재를 뚫었을 때 단면도 깨끗하게 잘 나왔고 깨지지 않고 잘 뚫리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모재를 제가 벽돌로 바꿨습니다. 석재라는 모재에 뚫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실히 임팩트 드라이버로도 잘 뚫렸지만 임팩트 드라이버보다는 이렇게 척이 달린 드릴 드라이버가 조금 더 효과는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벽돌도 잘 뚫렸고 모재 강도를 또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모재를 타일로 바꿨습니다. 이제 타일을 뚫을 때부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물을 받아놨어요. 이제 타일을 만약에 많이 뚫으시려고 하신다면 한 구멍 뚫을 때마다 물에 한 번씩 식혀주면서 뚫어야 날의 수명이 길어지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일도 바로 한번 뚫어볼게요. 타일도 일단은 평이하게 너무 잘 뚫렸고, 이번엔 드릴 드라이버로 또 바꿔서 한번 뚫어볼게요. 이 뚫을 때 무조건 드릴링 모드로 하셔야 돼요. 드라이버 모드도 아니고요, 한마드릴 모드도 아닙니다. 드릴 드라이버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지 이상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타일을 뚫었는 이 단면을 보면은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천공이. 그래서 이렇게 타일을 뚫었을 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는 제가 포셀린 타일을 준비를 했고요. 타일 중에서도 정말 뚫기 어렵다고 소문이 난 포셀린 타일인데, 포셀린 타일 아래쪽에 또 벽돌을 제가 받쳐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타일을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벽 쪽에 작업을 할 때 타일 뒤쪽이 콘크리트라서 타일만 뚫고 다시 콘크리트 비트로 바꿔서 뚫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많으신데, 지금 맞는 드릴 비트 같은 경우는 둘 다 뚫어낸다고 하니까 제가 바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포셀린 타일을 뚫어내고 이 아래쪽까지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포셀린 타일도 뚫어냈고 뒤쪽에 이렇게 석재까지 뚫어내는 모습이, 와 대박이다. 일단은 일반 타일보다 뚫을 때 이 가루가 생긴다던가 이런 부분이 적고요. 속도가 일반 타일에 비해서 좀 오래 걸리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같이 지금 똑같이 체중을 실어서 뚫더라도. 자 뚫는다 뚫는다. 자 포셀린 타일 뚫고 지금 뒤쪽에, 우와 야 이거 대박인데 진짜. 지금 이렇게 또 포셀린 타일을 뚫고 나서 뒤쪽에 콘크리트까지 뚫었어요. 지금 보시죠, 포셀린 타일도 이렇게 잘 뚫을 수가 있고, 대신에 뚫을 때 혹시나 열을 받는다면 무조건 물에 한 번씩 식혀주면서 뚫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각철 각관이 남았습니다. 자 일단 보통 철을 뚫으시는 분들이 이런 비트를 이용하실 때는 뭐 칼브럭을 받기 위해서 6.5도 많이 쓰실 테고, 피스를 받기 전에 3.5mm도 많이 쓰실 텐데, 일단 저는 6.5mm를 장착했고요. 지금 좀 전에 이 포셀린 뚫었는 날 그대로 갖고 왔어요. 새 날로 안 바꾸고 보시면 날이 거의 좀 많이 따랐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뚫어보려고요. 늘 새거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 바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철 각간도 뚫어냈고요. 와 대박이다. 자 이번에는 맨 드릴 드라이버에 제가 장착을 했고요. 이때도 주의사항은 드릴링 모드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 드릴링 모드 속도는 이제 모재가 두께가 얇다면 2단으로 하셔도 되는데, 조금 두껍고 부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1단으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상황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되고, 일단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지금 뚫린 이 단면이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온다. 지금 6.5mm로 뚫었거든요, 드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뚫어보니까 철을 뚫을 때 오히려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 포셀린 타일보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뚫어볼게요. 이 뚫을 때 한번 보세요, 느낌을. 일단은 일반 철공용 드릴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더 많이 들어가는 느낌일 텐데, 이게 지금 천천히 자리를 잡고 이렇게 좀 누르다 보면은, 자 이제 구멍이 넓어지죠, 점점 뚫리는 구멍이. 야 진짜 신기하네. 와 지금 잘 뚫어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날은 또 멀쩡해요. 요렇게 쓰고 열이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물이나 이런 거에 담가서 또 식혀주고, 그리고 또 뚫으면 훨씬 더 작업의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던데, 일단 지금 제가 다 뚫었는데 결국엔 다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능 드릴 비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처음에 목재, 그 다음에 PVC나 플라스틱 제품, 그리고 벽돌, 일반 타일, 포셀린 타일, 그리고 두꺼운 이 지금 각간까지 뚫어냈는데,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은 주피터에서 출시한 만능 드릴 비트를 한번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보니까 느낀 점이 있어요. 일단 이제 나무라던가 PVC, 플라스틱, 그리고 벽돌, 석재, 타일까지는 너무 괜찮아서 뚫을 때 연속적인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철이라는 모재를 뚫었는데, 철을 연속해서 계속 뚫다 보니까 이렇게 철을 뚫을 때도 열이 정말 많이 발생해서 앞에가 빨갛게 달아올랐을 때 힘껏 누르면서 바닥을 탁 쳐버리니까 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일단은 철을 뚫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철공용 드릴, 철제용 전용 드릴보다는 성능이 약한 것 같고, 대신에 나머지 제품들 뭐 나무, 플라스틱, 석재, 타일, 포셀린 타일까지는 뚫는데 너무 괜찮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만능 드릴 비트 같은 경우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 한번 보시면 대부분 다 몸통이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피터에서 출시한 만능 드릴 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꽈배기 타입으로, 스파이럴 타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천공을 할 때 칩 배출이 내가 뚫는 기준 위쪽으로 배출되어 주기 때문에 천공을 할 때 칩 배출에도 많이 용이했었거든요. 지금 금액 같은 경우가 3mm 기준
기준 3,000원 정도라고 해요. 금액대가. 그래서 일반 지금 타일 전용 비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3mm 기준 한 3,4,000원 정도 할 것이고, 그리고 철공용 드릴 3mm는 물론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철공용 드릴 3mm보다는 조금 비싼 등급이지만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라면 분명히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았지만 만능 드릴 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여봐드렸어요. 평소에 혹시나 내가 뭔가를 뚫으려고 할 때 어떤 비트나를 써야 할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만능 드릴 비트가 어느 정도까지 뚫리는지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제가 이 만능 드릴 비트나 혹은 타일을 뚫으시는 분들, 그리고 석재를 뚫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제가 꿀팁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껏 뭐 융착 비트나 또는 이 타일 비트를 뚫을 때 물에다가 한 번씩 적셔주면서 사용을 하면은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물보다 5배에서 6배 정도는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이 태핑류입니다. 태핑류. 보통 우리가 흔히들 태핑류라고 하면은 철공용 드릴 혹은 코발트 드릴로 이런 철이나 스덴을 뚫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이라고 알고 계세요. 오늘 제가 이 포셀린이라는 타일을 뚫을 때 물에 적셔서도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태핑류에 적셔서도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지금 날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지금 새 비트 날에 제가 물을 한번 적습니다. 물. 자, 물을 묻혀서 먼저 한번 뚫어볼게요. 자, 갑니다. 그냥 보세요. 자, 날이 지금 완전 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래서 물에 적시면 와, 지글지글 끓는다. 지글지글 끓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바로 이 날을 빼고요. 자, 여기에다가 태핑류를 여기 살짝 묻혀볼게요. 그냥 여기 날에다 원래 묻혀서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태핑류라는 거를 이렇게 날에다가 묻혀서 뚫어볼게요. 똑같이. 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갑니다. 자, 똑같이 부하를 많이 받더라도 날에 한번 보이시나요? 열이 하나도 안 먹어요 지금. 그리고 너무 잘 뚫리고, 이게 보통 지금 이런 만능 드릴 비트나 혹은 타일 비트들이 빨리 날이 망가지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포셀린이라는 이런 강한 타일을 뚫다 보면은 계속 회전을 하면서 부하를 받는데 그럴 때 열이 너무 발생해서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런 현상이 몇 번만 생기면 날을 또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태핑류라는 거를 묻혀서 석재나 타일을 뚫을 때도 너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꿀팁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나 앞으로 타일이나 특히 포셀린, 폴리싱 이렇게 강한 타일을 뚫으시는 분들이 물에다가 적셔서 사용하시기보다 태핑류를 꼭 한번 써보세요. 이 만능 드릴 비트가 아니더라도 타일 비트를 쓰시는 분들, 그리고 융착 코어 비트를 쓰시는 분들조차도 물보다 태핑류에 묻혀서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한 5배 정도 날의 수명을 길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이 날들을 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